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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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그 얘기부터 해 주시죠. 네, 백악관이 그 앞서서 그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하고 중국에 대한 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백악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하면서 네. 이런 논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정도의 논의가 성숙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얘기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덜란드, 예. 일본. 예.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백악관 쪽에서 확인한 건 처음이고요. 예. 설리번 보좌관 얘기는 그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국가들하고 동맹 파트너들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를 협의 중이다. 그리고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그 대화에 대해서 만족하고 뭔가 그 정책 일치를 보고 싶다. 아주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줬습니다. 네. 아, 근데 뭐 말이 뭐 어떻게 보면 멋지네요. 반도체 그러네요. 기술에 깊은 이해가 있는 국가 이게 어느 나라인가요? 그리고 맞춤형 제한 조치 뭐 엄청나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첨단 장비 네. 수출 금지했죠. 예.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네. 반도체 칩 수출도 제한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일본 산케이가 지난 일요일 보도한 걸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일본에 보조를 맞춰달라 네. 요청, 뭐 네. 말이 요청이지 뭐 압박한 겁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도 어제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으려는 미국 노력에 동참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네. 몇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본스타인의 그 애널리스트 얘기는 그 중국이 혼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뭐 강하게 견제를 합니다. 네. 네. 미국의 이 견제는 좀 중국으로는 뼈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쪽의 반응도 그러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쪽을 둘러싼 네. 이 대립은 좀 오래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도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일단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가 그저께 올린 글을 보면요. 그 세계보건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이른바 국가안보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그 원용을 하면서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국제 그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제소한 게 합법적인 권익을 수려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세계무역기구 자체가 지금 뭐 기능이 굉장히 많이 전같지가 않죠. 네. 상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이 그 제로성 게임 사고를 버려라.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약간 그 여지를 뒀습니다. 네.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세계무역기구가 2018년에 그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일부 그 회원국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선택적으로 과세를 한 거를 그 규칙 위반이라고 판결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세계 그 무역기구 안보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이거를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일방주의 보호주의 피난처가 아니다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게 뭐 당연한 뭐 할 수 있는 그런 네. 조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실효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중재 기구 자체가 지금 저 인원이 지금 저 정원이 차 있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이 계속 그 이제 견제를 해 가지고 예, 예. 상당히 무력화 시켰습니다. 아, 예.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는 세계 무역 기구에서 논의하는 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대변인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협의 요구를 받았다 그렇게 밝히면서 이미 소통을 했는데 이게 전부 국가 안보에 관한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기술을 주지 않는 거는 국가 안보로 주는 거지 뭐 무역하고 관계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 무역 기구가 이런 국가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은 아니다. 네.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이 반도체 쪽을 계속 안보 쪽하고 연결을
좀 짓고 반도체뿐만 있는 아니라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중국을 압박할 때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많이 내세워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그냥 작심하고 지금 세계 무역기구에다 제소를 했는데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주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기술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기억하시겠지만 그 반도체 산업 육성법 그 발효를 시켰죠. 이게 우리 돈으로 한 366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중국도 여기 맞서서 그 자기네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위한 그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어제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5년간 한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빠르면은 내년 1분기쯤 그 이 패키지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고요. 그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데 그거를 구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0%를 공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우대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도체 막고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그러게요. 첨단 기술, 특히 첨단 기술이 국가 간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도 기술이. 예, 그리고 얘기 좀 해주시죠. 친환경 핵심 광물 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일, 19일까지 제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이건 이제 COP15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 예, 예. 이게 생물 다양성 협약은 1992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협약이거든요. 예. 그 회의에서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면은 미국하고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죠. 네. 이거를 이제 좀 더 자기들끼리 이렇게 꽉 이렇게 서로 이게 사실상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 동맹을 구축했는데 명분은 생산 유통 때 환경하고 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친환경인가요? 그렇죠. 예. 캐나다 광물 장관 얘기한 걸 보면은 명칭이 지탱 가능한 핵심 광물 동맹이라고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 호응을 하지 않으면은 최대한 대안 광물 확보를 모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을 채취하는데 환경을 많이 파괴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상은 공급망입니다. 예. 지금 여기 들어간 걸 보면 이게 뭐 자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하고 캐나다 외에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대충 감이 나오시죠. 예, 예. 예. 전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린피스가 성명을 냈습니다.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환영을 하는데 핵심은 실행을 하는 거다. 속내를 읽은 것 같습니다. 뭐 앞선 반도체 얘기도 그렇고 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과 속내가 어쨌든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좀 전해주실까요? 그리고 이 COP15에서는 사실 이건 이제 생물 다양성 이게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인데요. 지금 그 초안이 나온 걸 보면 2030년까지 이 생물 다양성을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아마 만들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최소한 한 30% 이상의 그 육지 해양의 그 보호 지역 이거에 대해서 그 보호 그 수단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이 뭐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 감축이라든가 개도국의 어떤 이런 그 금융 지원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선진 개도국 간의 기싸움이 치열한 게 이른바 그 DNA 염기 소열 같은 생물 유전자 정보 활용 때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이나 화장품을 만들 때 이제 생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생물이 대개 이제 개도국에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선진국이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약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익이 생기면은 이걸 나누자는 건데 일단 이거는 2014년에 나고야 의정서에서 나누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선진국들은 이거는 디지털 서열 정보에 대한 이익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생물 그 기본적인 그런 거는 공유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그 염기 서열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나오는 이익은 그건 우리 거다. 개도군 출발점이 우리인데 우리도 좀 달라. 그렇군요. 네. 뭐 어떻게든 많이 안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 맞는 거죠. 지난번 그 저 기후 변화 그 소회 때도 그때도 그
환경 파괴에 대한 네. 그 보상 해달라. 그렇죠. 그거는 더 논리적으로 그렇죠.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출발점은 우리다. 네. 그런데 아 그건 우리가 개발을 네. 했는데 그 너희한테 왜 주느냐 하는 건데. 그렇네요. 좀 나눠줘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기술이네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 아니면 강점 뭐 이런 거네요. 예. 기술이 깡패인가요? 깡패라는 말을 방송에서 쓰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예. 좀 격하게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말 이 문제 중요한데 IRA. 네 이거 미국하고 어떻게 아,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네. 이건 뭐 계속 지금 뭐 기사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저께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우리하고 미국 간의 그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열렸고 네.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네. 이동훈 외교 2 차관이 참석을 했고 네. 미국은 국무부 경제차관이 네. 주도를 했는데요. 네. 공동성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그 이제 심화하기로 했던 그 양국 정상 공약을 재확인했다. 네. 이건 뭐 덕담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 이런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그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 아주 높이 평가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재확인했다. 네. 글쎄 이게 좀 말은 좋은데요.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차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미국이 재무부가 연말까지 이제 하위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새 그 공제 이제 환급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그 참석 대표인 페르난데스 경제 차관이 한국 우려를 처음부터 미국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계속해서 네. 수시로 협의하자고 답변을 했다는 게 이제 우리 외교부 설명인데요. 미국은 뭐 예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예. 계속 들어본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입장을 네.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 이게 연말까지 결정이 기본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재무부 그 조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뭔가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뭐 얼마 남지 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면 이제 이미 시작되는 거잖아요. 글쎄 뭐 법 자체를 흔들어 이제 고쳐야 되는데 네, 그러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후하고도 지금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어떤 그 여지를 주는 것 같지만 지금 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네. 뭐 크게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여간 결과는 금년 내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서는 이거 말고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그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대한 협력 필요성 아까 그 위에서 말씀드린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페르난데스 차관이 내년에 또 서울에 와서 아. 후속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 내년에 오면 늦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내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네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쪽도 좀 전해주시죠. 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이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지금 뭐 기싸움하고 네. 뭐 그런데 지금 네. 타스 통신이 전했는데요. 네. 푸틴이 연말 기자회견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한 걸로 크렘린궁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푸틴이 2012년에 3기 직보를 하고 나서 매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안 한다는 겁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새해 전까지 대규모 회견은 없을 거다. 왜 그러면 연말 회견을 안 합니까? 했더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대통령이 뭐 해외에 나가는 중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그 푸틴이 그 러시아 의회에 나가서 국정연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일정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글쎄 지금 뭐 뭔지 지금 뭐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가 그 평화 이른바 뭐 정의로운 평화안 어제 네, 말씀드렸죠. 예, 어제 예, 말씀하셨죠. 예, 아주 제가 이거 뭐 러시아가 받을 수 없을 네. 거라고 했는데 과연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건 아니다. 예, 크렘린궁 대변인 얘기는 그거는 평화안이 아니고 적대 계획이다. 네. 이렇게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젤렌스키가 그저께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뭐 한 세 가지 밝혔죠. 네. 우선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그 무기를 좀 더 달라.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재정 같은 걸 좀 도와달라는 네. 거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러시아 철수, 그 다음에 뭐 평화 공식 뭐 이런 걸 내놨는데, 이건 뭐 여기 대해서 대변인,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연내 철수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는 평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후에 새로운 현실을 수용을 해라. 그러니까 점령지 네, 같은 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이거 여전히 뭐 서로 네, 없네요. 예. 간격이 멉니다. 올해 내내 이 전쟁이 계속 되는 거니까 내년까지 사실 이어지는 건데 언제 끝날지 예. 끝날 듯 하면서도 예. 좀 안타까운 일이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또 얘기도 있는 거예요. 네, 지난 9월에 그 우즈벡 수도 사마르칸트에서 네.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때 푸틴하고 그 시진핑이 만났죠. 네. 그때는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말 안에 다시 접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크렘린궁 대변인이 회담 일시와 의제는 이미 정해졌는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거다 했는데, 소식통 얘기는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 네. 회담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상하이 협력 그 회의 그 정상회담 때 서로 덕담을 했죠. 푸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고수하기로 했다. 네. 또 여기 대해서 시진핑도 중국은 러시아의 상호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길 원한다. 살짝 시진핑은 살짝 좀 발을 뺐습니다. 네. 네.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두 정상이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서도 지금은 더 할 얘기가 없다. 지금 보니까 푸틴은 조금 급한데 조금 중국은 조금 좀 약간 좀 뒤로 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 살펴봤고요. 저도 요걸 헤드라인으로만 보면서 아, 분위기가 정말 이렇구나 했는데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뭐 안보 이쪽에 요새 정말 많이 좀 신경을 쓰나 봐요. 그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네. 이거는 이제 연내 개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뭐 그 자민당하고 이제 공명당. 공명당이 연립정부인데 공명당은 그동안에 조금 좀 이게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발을 뺐었는데 네. 이제는 공명당도 뭐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그 자민당 그 강한 목소리에 협력을 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이번 금요일쯤 아마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을 할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미우리가 어제 보도한 걸 보면요. 지금 이제 일본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위비가 GDP의 1%가량인데 앞으로 5년 안에 이걸 2% 정도로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자면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건 뭐 세금을 늘리는 문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제 증세는 어느 정권이든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가 뜨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미우리 보도를 보니까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활용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건설 국채를 발행을 2027년까지 한 우리 돈으로 15조 원 정도를 발행을 해서 방위 그 자위대 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그 기시다 총리가 어제 자민당 지도부를 만나서 방위비 대폭 증강은 이 시대 현 세대의 책임이다. 미래를 위해서. 글쎄 미래를 위해서는 방위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민생을 늘리는 게 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이렇게 방위비 증강 얘기가 자꾸 그러네요. 나와서 말이죠. 참 예, 전해드리기도 참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지 요미우리 보도를 보면요. 일본이 지금까지는 방위비에 대해서는 이게 소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네. 그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 기조가 바뀐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 국채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만 사용해 왔는데 네. 이제 건설 국채까지 이제 전용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 방위비를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건설 국채까지 예,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뭐죠? 적기지 공격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 보유하는 문제. 네. 이것도 지금 뭐 계속 이제 안보 문서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그 방위비 그 확충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시다가 앞서서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가 결산 잉여금, 그 다음에 뭐 방위력 강화 기금 같은 거, 뭐 증세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네. 지금 뭐 워낙 좀 이렇게 밀리는
그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GDP 수준을 고려해 볼 때 1%를 네. 늘리는 건 사실 엄청난 금액을 그렇죠. 늘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자금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민당 내에서도 네. 그동안에 뭐 국민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 증세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방안을 구상을 하자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국채 발행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는 게 영유리 네. 분석입니다.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건 땡겨서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겨서도 그러니까요. 이거부터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예. 빚을 내서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중국 얘기도 마지막으로 네. 한번 해보죠. 중국 코로나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중국 뭐 신화통신이 전에 어제 전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거라서 제가 네. 봤는데 베이징 당국이 어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전원 그 단체 관광객들이 전원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광하는 내내 마스크 벗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행 가이드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하고 건강코드 음성 증명이 필수. 이거 이제 다 없앴는데 여기는 적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오프라인 온라인 단체 관광객 모집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베이징 그 문화관광국이 어제 공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베이징에서 한다는 거는 이제 중국 전체로 파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한테도 중국 단체 관광객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건 눈에 들어오는데 아직 뭐 다른 데서 보도된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원래는 있는 것 예. 같은데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네. 원래는 내일부터 네. 보통 이제 비공개로 한 2, 3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시진핑 해서 최고 지도부하고 지방정부 고위관료 그다음에 국유기업 대표들이 한 몇백 명 규모로 참석을 해서 매년 이맘때 열렸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징이 뭐 감염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네요. 언제 열릴지도 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대개는 중앙정치국이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서 이제 거기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내년 예산 같은 걸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정책방향, 네. 경제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열리지 않는다는,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이 중앙 경제 공작회의 이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 중국의 내년도 새해 예. 그 경제 정책 방향 같은 걸 다 정해서 이걸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베이징 그 이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 그 블룸버그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어떤 예. 내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나서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한 일주일 됐나요? 열흘 됐나요? 한 열흘 됐죠. 열흘 됐죠. 네. 그러면 뭐 막 늘어나고 있나? 이 보도를 네. 보니까 PCR 검사는 이제 안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열 체크 같은 건 하니까 발열자가 뭐 18배 규모가 늘었다. 18배요. 이런 보도가 네. 있는 걸 보면 전에는 PCR 검사 강제로 하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네.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약 같은 것도 좀 보도가 많이 되던데요. 지금 뭐 해열제, 감기약, 뭐 동났다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드디어 이제 화이자 그 팍스로비드 그 중국도 그 중국이 지난 2월에 이걸 승인을 했고요. 그 대신 네.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통 같은 것도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데 네. 그저께 보니까 중국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판매를 이제 소매 판매를 시작을 했답니다.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가 팝니다 하고 공고를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하자마자 30분 만에 동이 났답니다. 이게 한 박스에 2,982원, 약 56만 원, 엄청 비싸거든요. 와. 그래도 뭐 그냥 30분 만에 그냥 완전히 불티가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지금 저 아직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나눠줬죠.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뭐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글쎄요. 아닌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로이터 오늘 새벽에 보도를 보니까 이게 중국의 첫 박스로비드 첫 소매 판매 같다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화이자도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수요를 좀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팍스노비드를 그 약국에서 파는 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예. 화이자 백신은 중국이 아직 승인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는데 이 약을 판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중국이 얼마나 다급한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박스당 56만 원.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중국 아마 중국에 부자들 외에는 없을 것 예. 같은데. 박스로비 때 이거 걸 그 코로나 걸린 분들 네. 주위에도 보면 이 약 먹고 싶 기도 하잖아요. 치료제라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증 아니면 안 준다고.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증세가 나니까 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눠주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냥 판다. 저는 중국이 백지 시위 때문에 지도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예. 미드 코로나로 그냥 급 유턴하고 나서 계속. 막 그냥 갈팡질팡하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죠. 중증 뭐 이렇게 잘 분류가 되다 보니까 뭐 약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상황이 어쨌든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발열자라는 요 단어도 북한에서 주로 좀 발열자. 많이 그렇죠 네. 쓰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18배 증가했다. 뭐 이런 거 보면 뇌관으로 좀 리스크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팍스로비드 뭐 밀수 뭐 이런 것도 뭐 굉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네요. 그러게요. 야. 중국 경제가 어쨌든 좀 열리고 네, 관광도 열리고 이런 거는 긍정적입니다만 네.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예, 그 네. 중국 오픈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장 오픈을 하니까 진짜 이 코로나가 참 다시 또 문제가 되네요. 맞습니다.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어요.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